그리고 항상 공식이 있어요. 백 쪽 걸고 잡아서 때리는 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백 걸고 서 있지 말고 걸고 기다렸다가 공 오면 라운드. 앞사람 잡아주고. 그렇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앞사람 잡을 때 앞사람 따라다녀야죠. 앞에 사람 움직일 때 왜 저기 멀리 가 있어요? 앞사람 헛스윙하면 누가 쳐야 돼요? 뒷사람이 쳐줘야지. 이 사람이 올렸을 때는 빈 곳을 쳐야 되는데 공격으로 갔을 때는 앞뒤로 서서 같이 공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격 만들다가 헛스윙하면은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못 치잖아요. 그렇죠? 네, 나 나와 확실히 나와야 돼. 이때 마이 외치고 나가야 돼. 내가 나갈까 말까 하면 안 되고 나갈 것 같으면 확실히 쭉 나가야 뒷사람도 보고 나간단 말이야. 앞사람이랑 붙어 있어야 돼. 자, 앞사람 있어 보세요. 한 이 정도? 그리고 뒷사람, 지금 내 파트너가 여기 백으로 이렇게 밀렸죠? 그러면은 여기 오는 드라이브를 메꿔줘야 돼. 왜냐면 원래는 앞사람이 여기도 치고 빠르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치고 나서 지금 중심이 완전히 앞으로 가버리면은 못 치게 돼. 그러니까 더 붙어서 오른쪽에 있는 드라이브를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앞사람은 한 발 뒤로 빠지고 양쪽에서 같이 드라이브 먼저 공격으로 이끈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반대편인 사람은 뒤로 다시 갑니다. 자, 서비스 먼저 받고 한 분은 뒤에 있고 자, 로테이션 할게요. 아, 그래? 자, 처음에 서비스 받을 때 걸고 푸싱하면 돼요. 그리고 게임할 때처럼 그냥 공 오면은 친 그대로 70% 잡고 공 오면 잡고 또 반대 오면은 앞사람이 나가야 돼. 앞사람 또 따라가서 되면은 앞사각이고 만약에 올리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이 사람이? 여기로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근데 클리어는 많이 치지 않는 걸. 올리는 것도 많이 하지 않고 공격으로 먼저. 올리는 거는 진짜 가끔 올리셔야 돼요. 자, 준비. 자, 걸고 스톱. 그렇지. 또 걸고 스톱. 잡고 반대 잡고. 자, 뒷사람 할 때 뒤 보면 안 돼. 공이 떠면 제가 그냥 이리로 나갑니다. 아직 안 떠. 공이 여기로 떴잖아. 아, 그래. 방금 푸싱 때리셨잖아요. 푸싱이 이렇게 가고 내 파트너가 공이 이렇게 위로 갔을 때 뒤보러 보면은 얼굴 맞아요. 그래서 내 파트너 칠 때는 그냥 앞에 있어요. 거기. 그리고 파트너가 스매싱을 때리면은 앞사람은 70% 봐주는 거야. 잡을 준비. 100% 다 가지 마요. 70%만. 자, 준비. 하나, 둘. 자, 70%만 가. 70%. 다시 잡고. 뒷사람 때리면 앞사람 어디가 많이 온다 했죠? 이쪽. 그렇지. 하나, 둘, 셋. 그리고 항상 공식이 있어요. 백쪽 걸고 잡아서 때리는 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백 걸고 서 있지 말고 걸고 기다렸다가 공 오면 라운드. 자, 앞뒤 바꿔서 서비스 받고 하나, 둘, 셋, 스윙. 그렇지. 뒷사람 걸어주면서 들어와요. 한 발씩. 그렇지. 반대도 걸고 스톱 포핸드로 잡고. 그렇지. 따라가서 잘했어요. 자, 뒷사람 스매싱. 앞사람 잡아주고 반대 잡아주고 스톱. 그렇지. 뒷사람 다시 스매싱. 뒷사람 스매싱. 앞사람 잡아주고. 그렇지.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앞사람 잡을 때 앞사람 따라다녀야죠. 앞에 사람 움직일 때 왜 저기 멀리 가 있어요? 앞사람 헛스윙하면 누가 쳐야 돼요? 뒷사람이 쳐줘야지. 이 사람이 올렸을 때는 빈 곳을 쳐야 되는데 공격으로 갔을 때는 앞뒤로 서서 같이 공격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격 만들다가 헛스윙하면 그냥 이거는 아무것도 못 치잖아요. 그렇죠? 다시 롱 서비스도 있어요.
알겠죠? 롱서비스에 나가는 순간 뒷사람 어디로 와야 돼요? 앞에 지켜야지. 자, 준비. 롱, 앞에 사람 어디 갔어? 그렇지. 일단 들어와서 상대방이 파트너가 클리어 치면 나가야 되는 거. 그렇지. 치는 거 보고 들어오면 안 돼. 다시. 들어와. 그렇지. 잡고. 잡고. 그렇지. 앞에 지켜요. 하나, 둘. 앞에 지키고. 둘, 스톱. 너무 콩콩 뛰지 말고. 하나, 기다렸다가. 둘, 뒷사람 내 거예요. 들어오면서. 들어오면서 반대까지. 걸고, 쏙! 그리고 잡아주고, 반대도. 잡아주고, 걸고, 한 발씩 들어. 한 발씩, 그렇지. 그리고 들어와요. 자, 한 줄 더. 자, 준비. 앞사람 지켜! 둘, 셋, 넷, 다섯. 걸고, 뒷사람 나와주고. 하나, 둘, 코스 보고. 셋, 넷, 나 나와 확실히 나와야 돼. 이때 마이 외치고 나가야 돼. 내가 나갈까 말까 하면 안 되고 나갈 것 같으면 확실히 쭉 나가야 뒷사람도 보고 나가는 거야. 멈추면 안 돼요. 준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셋 둘 셋 둘. 잘했어. 바꿔주세요. 자, 준비. 롱. 실제 게임처럼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롱도 준비해야 되고 슛도 준비해야 되는데 험볼한다고 해서 앞으로 슛 들어오면 안 돼요. 진짜 게임처럼. 자, 준비. 앞사람 빨리 들어와. 이거 봐. 때리면 때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앞으로 오는데 때리고 나서 그제서야 들어오면은 못 받겠죠. 다시. 나가는 순간 빨리 메꿔. 그렇지. 그래야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잡고, 뒷사람 커버. 뒷사람은 앞사람이랑 붙어 있어야 돼. 자, 앞사람 있어 보세요. 한 이 정도? 그리고 뒷사람, 지금 내 파트너가 여기 백으로 이렇게 밀렸죠. 그러면은 여기 오는 드라이브를 메꿔줘야 돼. 왜냐면 원래는 앞사람이 여기도 치고 빠르게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치고 나서 지금 중심이 완전히 앞으로 가버리면은 못 치게 돼. 그러니까 더 붙어서 오른쪽에 있는 드라이브를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앞사람은 한 발 뒤로 빠지고 양쪽에서 같이 드라이브 먼저 공격으로 이끈 사람이 들어오는 거고 반대편인 사람은 뒤로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메꿔. 하나 둘, 셋, 가야지! 앞사람 안 밀렸잖아요. 너무 쉽게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다시, 다시. 시작. 내 거예요. 하나, 둘. 안 밀렸으면 다 내가 쳐줘야 돼. 그래야 유지가 되죠. 자, 밀렸다. 뒷사람. 하나, 쏙. 자, 이제 양쪽으로 공격하고 들어가.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내 거, 내 거, 내 거. 그렇지. 그렇지. 하나. 방금도 포핸드에서 이렇게 밀렸잖아요, 앞사람. 그러니까 뒷사람이 빨리 반대편 메꿔주는 거. 그리고 앞에 사람이 밀렸을 때 반대편은 뒷사람이 쳤잖아요. 근데 반대로 뒷사람이 밀리죠. 여기 치고 뒷사람이 이렇게 밀렸다. 그럼 앞사람도 마이 외치고 빨리 나가줘서 바꿔주는 거. 준비. 다시 백 잡고 걸고 보고 잡아. 걸고 보고 잡고. 뒷사람 앞사람이랑 붙어 있어야죠. 둘. 뒷사람 앞사람이랑 붙어. 그렇지. 한 번에 쭉 나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시 앞에 기다리고. 하나. 클리어하면 뭐 해야 돼? 그렇지. 퍼자 수비 준비. 자세 낮추고. 자세 낮춰. 하나. 더 낮춰. 백으로. 그렇지. 셋. 공 떴을 때 백 안 잡고 이렇게 준비하면 안 돼. 백 잡고 모아야지. 그렇지. 준비.
하나, 둘, 셋, 넷, 따라가. 뒷사람 붙여주고, 그렇지. 들어오면서 내가 들어와야지. 그렇지. 멈추지 마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도 이어서. 그렇지. 기다려요. 하나, 둘. 네, 한 줄 더, 마지막. 자, 준비. 시, 롱. 빨리 메꿔. 그렇지.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스톱. 다시 뒤로 가면 다시 나가야 돼. 그렇지. 하나, 둘, 셋, 넷. 나 잘했어, 잘했어. 준비. 항상 내 자리 지켜요. 내 자리 지켜. 자, 스텝 붕, 붕 가지 말고, 따다당 걸어가듯이. 준비. 두 개. 때려요. 마지막 때려. 바꿔주세요. 빌딩 팬들에서